폭행 범죄로 물의를 일으킨 의대생에 대해 대학 측이 제적을 결정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의사 자격을 얻을 수는 있어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허현호 기자입니다. 피해자를 폭행해 제압한 뒤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북대 의대생 A씨. 전북대 의대는 교수회를 열어 A씨를 제적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학교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로 학적을 아예 박탈하는 건데 재입학도 불가능합니다. 대학 측은 총장 승인을 거쳐 조만간 A씨의 제적 처분을 확정할 예정입니다. A씨의 의사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3만 7천여 명이 동의한 상황. 현행 의료법의 의사 자격 결격 사유는 마약 중독자나 의료 관련 법률 위반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성범죄자에 대한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. 과거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고려대 의대생처럼 타 대학에 입학해 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는 겁니다. 의료인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인권 역시도 지켜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항소심 결과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 필요합니다.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.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.